오늘은 포천 아트밸리에 왔습니다. 아트밸리 매표소에 지금 왔습니다. 돌문화 홍보 전시관도 있습니다. 아트밸리와 포천서. 교통의 중심인 서울 지하철은 물론 인천공항, 청와대, 국회의사당 등 수많은 수도권의 기관시설 건축 자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울릉도에 세워진 독도놀이 땅, 너레비 같은 각종 기념비도 포천석을 사용하실 정도로 포천석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라갔던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420m의 경사길을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공원 정사 부근까지 이동하는데 미래형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데 포천 아트밸리 천문 과학관에 지금 와봤습니다. 전시실에는 무엇이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뭐 보여? 뭐가 보여? 태양계. 월면차라고요. 달 탐사 당시 우주 비행사의 탐사 거리 확대와 장비 운반, 월습 채집을 위해 사용된 차라고 하네요. 저기선 카메라. 제일 먼저 기다려. 여는 오줌 싸는 거 보세요. 다리에 들고 지금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천조에 왔습니다. 천조원은 화강암을 채색하며 파도를 가둔 웅덩이에 샘물과 우수가 유입되어 형성되었으며 호수의 최대 수심은 25m로 가재, 버럭령, 거들치가 살고 있는 유급 호수랍니다. 호수에 가라앉은 화강토가 반사되어 에메랄드빛 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조각, 야외 조각공원을 가는 길입니다. 천공기로 화강암을 떼어내는 작업을 좀 재현을 해놨다네요. 민망하게 이거 뭡니까? 바람의 소리를 듣는답니다. 조각공원에는 포천 화강암을 이용한 30여 점의 조각작품이 조각공원과 탐방로 곳곳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호수 공연 중이라는데요. 천주와 저 반대편으로 좀 왔는데요. 이쪽 배경도 기가 막힙니다. 와, 도룸 이제 돈덕에서 도룸 계라니까요. 아이고, 이거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와, 정말 돌아버리겠는데요.